안녕하세요. 잔잔바리 미용 채널의 궁다론입니다. 맨날 투블럭 머리만 하다가 이렇게 긴 머리가 오면 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지 않나요? 물론 말면 나오는 게 펌이라지만 그래도 이미지에 맞게 펌 스타일을 잡아줘야겠죠? 탑 부분의 브로킹은 지그재그로 U라인을 타고 벽돌 쌓기로 와인딩합니다. 로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퀴수가 중요하다고 지겹게 말하고 있죠, 제가. 새치 염색을 자주 하는 머리라 두 바퀴만 가볍게 와인딩. 새치 염색으로 손상된 머리는 자칫 상하기라도 하면 빠실빠실 푸들처럼 될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세요. 앞쪽으로 갈수록 탑보다는 자연스럽게 연출합니다. 팩으로 조절해도 되고요. 바퀴수로 조절해도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뒤통수가 납작한 분들의 특징이 측두골이 많이 튀어나와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옆머리는 정말 자연스럽게 흐름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한 바퀴 반 와인딩하고 아래쪽은 한 바퀴만 슬쩍 말아줬습니다. 펌과 관련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궁달 언니가 추천하는 책으로 펌의 원리부터 여러 스타일까지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펌을 할때 결과를 예측하고 원하는 스타일을 뽑아낼 수 있다면 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 생각됩니다. 펌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 댓글에 링크 걸어 둘게요. 며칠 전 읽은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저자는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전문적인 학생이 되어 평생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궁다론니 구독자님들도 공부 게을리 하지 마시고 항상 책을 끼고 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일부 커트에서 길이를 확보해뒀던 부분까지는 컬을 두 바퀴 정도 와인딩. 그리고 네이프는 와인딩을 하지 않을 거라서 따로 놀지 말라고 맨 마지막은 한 바퀴만 슬쩍 와인딩 했습니다. 백사이드 첫 번째 섹션은 두 바퀴 말았습니다. 두 바퀴. 귀 뒷부분은 팩의 양을 늘려서 같은 바퀴수라도 더 부드럽게 컬이 나오게 와인딩 해줍니다. 팩으로 조절했습니다. 와인딩이 완료됐고요. 열처리 12분, 자연 10분 봤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중화가 또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중화 후 라인을 부드럽게 빼야 하기 때문에 바로 풀어줍니다. 특히 옆머리는 통수가 튀어나와 있어 볼륨이 필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웨이프도 와인딩을 하지 않은 부분과의 연결성을 위해 바로 로트 아웃. 자, 마무리된 모습을 볼까요? 짜잔! 어때요? 이쁘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연습만이 살 길이다. 안녕!